부산시에서 우리 그 올해 대회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내년 대회를 위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점이 있는지 개선 점은 뭔지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수합을 해서 항상 그 다음에는 하면 반영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실은 참여한 모든 분들이 혹시 그 의견을 많이 좀 떠나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정기총회에도 보고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년 대회에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대회 38회 공화도 세전은 아시다시피 저희 그 플로리다 연합회 취획도 참석을 했습니다. 중남부가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고 샬롯 한인회도 참석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4개 한인회에서 750명 정도의 선수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참여한 부분이 아니지만 상당한 숫자적으로도 상당히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에는 기타 동남부 많은 그 상영을 못했지만 그래도 유소년 축구를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 공고민을 했다시피 해서 또 아시아사람 필요하면서 조금 더 대회다운 대회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전체적인 총평을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좀 조직화된 그런 특별히 그 시간 관리에 있어서 그게 좀 가장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호응을 얻는데 여러 가지 그 순서 순서마다 호응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특별히 그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수 문제라든지 계산하는 문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특별히 그 올해 그 대회 중에서 그 차세대들을 위한 그런 대회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한인들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수도 특히 국기 종목이에요.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국기 종목의 경우에 과반수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처음으로 좀 오픈해봤어요. 근데 그런 그 때문에 저희 그 집행부가 좀 몇 번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버스타로 계시고 또 이렇게 난리도 계시는데 좀 이분들이 한인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도저히 한인 같지 않다. 근데 퍼센티지가 넘어간 것 같다고. 50%가 그 정기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설명하고 실제로 그 분의 생긴 그런 되게 드시는 부분 연구하시는 분인데 근데 어머님이 한국 분이셨어요. 외국인 같은데 어머님이 한국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그 등록을 받을 때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제 경기를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불만이 되지 않고, 불만이 되지 않고 서로 따뜻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좋겠고 서로 협력할 때 조금 더 국내외 성악을 담는다든지 좀 뭔가 아이디어를 좀 해서 스무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대회가 끝나고 이런 대회는 또 숫자도 많고 또 이전에는 저희가 준비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얘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그 저희 체육국장님과 각 종목위원장님에게 특별히 앞서가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 그분들의 그 수고와 협력 등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분인데요. 오늘 이렇게 대단하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이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합회는 이제 마감하고 또 새로운 연합회가 아마 10월 1일 날 발족이 될 텐데요. 그래도 연속성상 내에서 이번에 잘 했던 부분은 또 저희가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새로운 조직위원회의
오늘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지금 강신범 사무처장이 잘 정리하고 계신데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다음 조직위원회에 넘겨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힘드신 거는 그 지역의 한 회장님들이 제일 힘드신데 혹시 이번에 참 우승하신 박민정 그 몽고메리 한 회장 오셨는데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렇게 또 우리 6월 9일 날, 6월 8일 날 이렇게 모이게 또 우리 동남부 체전 이렇게 마치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얼굴을 또 이렇게 못 본 분들 계시고 이렇게는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한 780명 정도 많은 또 분들 오셨지만은 또 우리 몽고메리가 한 12,000명 되는데 아틀랜타에 한 12만 명 되는데 참 이길 수 없는 그런 또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몽고메리의 오늘도 뭐 우리 부회장님하고 우리 회계사님하고 우리 부교수님, 청교수님 같이 오셨는데 뭐 저 혼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일심을 해서 한 마음을 해서 우승에게도 감사하고 특히 저 좀 아쉬운 점이 우리 선화 회장님이나 우리 저 홍 사무총장님은 진짜로 너무 정이 들었어요. 진짜 네, 이제 이 동남부 이 연합회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만나뵙고 참 정말 열심히 정말 하셨는데 좀 뭐 제 마음에는 더 좀 오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났어가지고 아무튼 또 너무 고생했던 우리 손아 회장님하고. 우리 홍 사무총장님 여러모로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또 저 몽고메리가 올해 정말 지금 우승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같이 화합하는 마음으로 동남부 연합회가 앞으로도 정말로 발전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진전 있는 또 동남부 연합회가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거스타에서 이명석 회장님 오셨는데 책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 3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거스타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저 손아 회장님들의 축하드리고 여러 가지 많으시고요. 대회 잘 보냈다. 지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그 어거스타 한인회에도 성남 체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용병 선수 문제가 저희 어거스타 때문에 좀 많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총병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선수들이 지금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저는 나름대로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선수들을 파견할 걸로 우리 결의를 했습니다. 오해가 없는 선에서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세전 중에 진행사항에서 상당히 오래 진행사항에 응급약 기치가 조금 좀 선수들 그런 문제 좀 지적했다고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대진표 예를 들어서 당일날 대진주가 미리 나오면은 선수들 미리 준비해서 좋고 다른 메시지 진행되면은 한 종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사는 그거 될 수 있으면 방송 중에 신경 써주시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여쭤볼게요. 그 대진표를 전달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가 충분한데 이제만 충분해서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하지 않는 한 경기장에 사다 보니까 경기장들이랑은 기다려요. 시간에 정해져 있으면 시간에 가서 경기 시간에 정해라고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체 추천을 거기 가서 내가 그래서 더욱이나 그
알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예. 네. 몇 팀이 참가하는지, 네. 언제 하는지, 네. 이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실무적으로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일 많이 애쓰신 분들이 여기서 경기 종목위원장님들이 제일 많이 애쓰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 조대영 목사님 잠깐 한 번 해주시죠. 제가 이 동남부 체전에 33년 동안 출전 선수입니다. 매년 제가 이제 뛰고 그래서 메달도 매년 타고 옛날에는 테니스로 했고 올해 한 8년 전부터는 이제 육상으로 해서 매년 메달 안 탄 적이 없습니다. 33년 동안. 그런데 33년 동안 제일 짜임새 있고 그 폐막식 시간 지키는 거 매번 테니스 때문에 그냥 항상 그게 이제 막 본부석에서 골치 아프고 다른 건 다 하는데 테니스. 그런데 이번에 그 시간 조절을 완전히 이제 팀들이 찾아서 그래서 폐막식을 이것처럼 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그 권한회장님하고 저 홍 사무총장하고 이창규 조직위원장들이 확실히 그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하고 이분들 연구를 했어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연구가 잘했고 그러나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은 갑자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갑자기 전야대가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38회째인데 그 전야대를 위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것이 조금 하나가 좀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올해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내년에도 어떻게 전야대 가면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그 전화대가 없고 그 이튿날 그냥 또 아침부터 와서 인사도 하고 서로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이게 네. 매달의 문제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그런 거 한번 너무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잠깐 그 권 회장님 오셨는데 잠깐 쉬시는 동안에 먼저 그 박희영 테니스 회장님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테니스가 굉장히 사실 그 시간 내에 끝내기 힘든데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시는 거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테니스 협회장 피터박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매년 저희가 이제 동남부 세전에 이렇게 참 테니스 종목을 참가하고 또 종목위원장으로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뭐 그렇게 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안 하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좀 늦게 끝나는 게 시작하는 것이 뭐네 끝나는 게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운이 좋게 또 저희가 또 허들로 테니스 단체 10개 테니스 기장을 또 제가 확보를 했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아침 일찍 또 9시 정각에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8시에 뭐 이제 정각에 가셨다가 이제 9시 50분 정도 되시고 그래서 바로바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5시 정각까지 저희가 리스트를 딱 해서 시상식을 할 수 있게끔 약속을 제가 지키게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제가 한쪽 5시에 리스트상식 하고 또 모든 분을 모시고 또 제가 올라가서 리스트상식에 참여하니까 예외식이거든요. 예외식 가서 예외식 좋았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종목들이 다 같이 어울려지니까 저희도 많은 걸 느꼈고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동남부 한인 지역에서 1년 한 번씩 축제 왜냐면 저는 이제 스포츠에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월드컵 러시아에서 좀 활발하게 진행하잖아요. 오늘 중결승 3, 4일 전 잘 끝났는데 내일 2시에 결승이니까 스포츠가 우리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벤트. 그래서 제가 체육회 봉사하면서, 우리 조대현 목사님하고 참 20년 넘게 같이 하면서, 제가 우리 경기 단체장들한테 자꾸 행사를 열어라. 체육 행사가 골프대회가 있든 테니스대회가 있든 본래 체육 행사가 많아야 이 한인사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생동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주장하고, 제가 오죽하면 체육회에 경기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무조건 다 축사하면서 경력을 주겠다. 할 때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고, 저는 또 넓게 보면 재미대한 체육회가 있어서, 제가 또 재미대한 체육회 뭐 LA 이렇게 다니고, 지금 시애틀에서 내년에 준비하거든요. 그런 좀 큰 행사지만, 또 동남아 이쪽에서 나름대로 규모 있게 하고, 그래서, 뭐 저도 기꺼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공사를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준비원으로 수고를 하시잖아요. 제가 탄 건 전화해요. 몇 사람이 수고하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에 이렇게 스텝이 모여서 동사를 하지 않, 조직을 하지 않으면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손안 회장님부터 우리 뭐 천성 회장님들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이런 좋은 서포트를 한다 생각하고, 또, 또 젊은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젊은 이쪽으로 이사 나오고, 너무 그냥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브라운 동사하는 건데, 계속해서 동남 체전이 이어져서 우리 동남부 사이에 한 이제 큰 축제가 되는 걸 바라겠습니다. 약간 부정한 건 있지만, 뭐 약간 행사하다 보면 안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천정기 회장님 항상 수고하시지만, 이런 자리가 있어서 좀 더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을 하고, 내년에도 동남부 사이에 성대하게 하기를 합니다. 하여튼 다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선 회장님 그 돈, 도네이션 받으다니 수고하셨고, 우리 경기 회장님들은 경기 진행하셨고, 우리 모든 분들, 자, 제가 축구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구 종목의 이승재 회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배구 협회 이승재입니다. 첫 번째, 제가 이번 대회에서 참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폐막식 때 문화행사가 크게 참여가 됐다는 거죠.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체육행사만 하면 저희 운동하는 사람들마저 잔치일 수 있는데, 그리고 문화행사가 같이 어울려져서 돌아오신 관객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 인사가 전체가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해왔던 거, 기록을 좀 남겨달라 하는데, 이번에 아까 동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진척이, 진척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하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아무래도 체육 행사니까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될 거는 경기 자체인데, 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일부 종목들에서 참여가 점점 좀 저조해지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소도시, 한인인구가 적은 도시에서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일괄적이었는데 지금은 종목당 참가료를 내나요? 그렇죠. 그렇게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매달 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굳이 참가비를 들여서 우리가 참가해야 하는 이런 공간이 아무래도 좀 참가를 저조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저희가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차세대 이제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경기 종목도 우리 2세들이 실제로 하는 종목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디 그 대회에 나가셔서 아틀란타가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꼭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아틀란타 배구팀이 이번에 전미 한인 배구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마침 DC에서 저희들이 은메달을 따는데, 애초 목표는 동메달이었는데 좀 운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강한 팀을 마리가 되는 겸손하게 운이 좋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참가비 문제는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다른 한 회장님들이 지적하셨던 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거리 비율로는 팀별 가산점이 있어요. 관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가산점은 있는데, 사실 각 지역별로 지금 인구가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100명이 만약에 참석한다고 참여를 한다고 해도 인구 뭐 한 10만인 도시하고 인구 한 3천 명 정도 있으신 도시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가산점에 대해서 지금 이영준 버밍엠 회장님이 문제 제기를 좀 하셨는데 그거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천석규 위원장님도 좋다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그걸 좀 기록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그린스볼의 김준효 회장님이 얘기하신 건데 외국인 출전 선수 출전 문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뭐 다니는 정도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가다가 요즘은 좀 오픈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어머니 뭐 아니면 4분의 1이라도 뭐 한일의 피가 있으면 사실 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애매한 점도 있는데 근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강세인 모양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중국 사람이 나와서 뛰면 게임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종목별로 그 팀 코치들이 정한 기준이 있었는데 저희가 약간 미비하게 생각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외국인 선수 두 명까지 괜찮다는 그 규정이 지금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랄리에서 나오셨는데 그 코치들은 안 된다고 뭐 하고 하셔서 굉장히 좀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 중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저희가 뭐 미비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좀 갈등이 좀 생겼던 거거든요.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종목위원장님들이 정한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 발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준이 애매할 때는 종목위원장님이 원래 정하셨던 기준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내년에 좀 그런 오해가 안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배구의 이승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뭐 저희가 국가대표를 뽑는 어떤 그런 대회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사실은 생활 체육이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가 사실은 이 동남부 체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배구는 배구, 종목별로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고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그분들이 정말 나와서 한번 하고 싶은 그런 기대가 더 생기는데 이 동남부 체제는 근처로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팀을 구성하려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위원장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아틀란타가 그러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축구면 축구, 뭐 배구면 배구로 이렇게 좀 지역하고 평상시에도 조금 그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대신 한인에 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좀 저희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다 이제 생업에 종사하다가 한 3월쯤, 2월쯤 돼서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그 1년 동안 준비를 안 했던 팀들은 사실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매년 느끼는 거였는데 아무튼 제가 통합 책임을 좀 통합하면서 그 지역 생활 체육 활성화를 좀 더 기약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 아시지만 일요일날 주일날 보면 그 교회에 오셔서 또 많은 교류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쌓여둔 갈등도 해소하시고 뭐 그러는데 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많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건강 유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제가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좀 해서 참가 인원을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사실 뭐 보셨듯이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전야제 아까 좀 아쉬운 점도 말씀하셨지만 뭐 예산상의 문제 또 전야제가 해마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참여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적어서 들어가는 예산 비율의 효과가 좀 작다는 그 문제가 계속 제기됐을 했던 거고요. 사실 25만을 저희가 대표한다는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는 천천히 갈지 모르지만 리컨 대통령도 많이 쓰시는 것처럼 천천히 갈지 모르지만 참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발전을 해왔고 지금 또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동남부 체전은 더 아마 발전을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체전 위원장이신 천성기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임기와 상관없이 지금 독립적으로 같이 가시기 때문에 구기용 교수님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 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경기 종목위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국권하게 계시고 지금 이승재 배구위원장님도 이제 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발전에 나가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귀중한 자료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번에 폐막식에
사인을 하신 분이 일단 43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계셨던 분들은 아마 그 이상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뭐 굉장히 소중한 자료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다음 또 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에 넘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니 뭐니 해도 또 펀드레이징이 되게 힘든데 많은 분들의 협조가 제일 감사했고 또 그 진두주의하신 손학 회장님 그 다음에 정원탁 특보님 한번 두 분 일어나 주시죠. 아무튼 뭐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단신사 때문에 이것으로서 제38회 동남부 한인체전의 조직위원회 해단식 및 평가회를 마치고요. 동남부 연합회 화이팅!